섹시로 갈 건지 개그로 뭐? 갈 건지로 정확히 본인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우리 젠타 아니야? 둘 다 하면 안 되나요? 약간 새끼 개색 이런 느낌으로. 아 섹스로 갔다가 아 섹스가 아니고 그거는 예! 아 개그가 의고 섹시가 이인데 개그의 의와 섹시의 그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자리 차지처럼 자리 차지가 원래 뭐였지?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나 그게?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아 맞다 아 자리 차지가 원래구나. 어떤 방식으로 자지를 자리랑 차지랑 합쳐서 뭔 소리 한 거야 안 돼! 섬 이름 추천받습니다 섬 이름 자리 차지 섬 자리 차지 섬 안 돼 섬 이름이 나중에 박물관 이름도 된대요. 아 진짜요? 아 그러면은 그럼 자리 차지 박물관이잖아. 할아버지가 앉자마자 네 명이 서로 자지를 자 아니 너 왜 맨날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죠. 차아리는 집에 도착하고 들어가기 전에 문을 노크했다. 어릴 때부터 자주 같이 놀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발음이 약간 이상했는데 이해하세요? 안녕 관동 챔피언 다음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러 갈 테니까 자리를 차지하러? 각오해 자리 차지로 갔냐 사실 자지 자리랑 차지랑 합쳐서 뭔 소리 한 거야 안 돼! 기다려봐 그 말대로라면 히비키 본인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. 아니야 아니 자식아라고 했어요 자식아. 네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쭉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지긴 하고 왜 다른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냐고. 자리 차지? 해리의 이런 동경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밀레니언스 보스인 빅데디를 죽이고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음모는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변화시키는 마약인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봐도 돼요 처음부터? 보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로 변질하게 되었다. 가벼운 느낌으로 꽤 많이 잘라졌는데 마음에 드신지 한번 거울을 봐보시겠어요? 제게지는 드라이까지 끝마친 후 자리에 다시 앉았다.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아 나 왜 이렇게 자리에 약함? 훨씬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었다.